불편 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죠. 그런데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며 광진구가 민원인 두 명에 대한 고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업무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인데 해당 민원인들은 법에 근거한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조성혁 기자입니다. 광진구가 민원인 두 명에 대해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해당 민원인 중한 명은 7년 동안 14,700여 건의 상습적인 반복 민원을 제기해 업무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게 고소 이유입니다. 다른 한 명의 민원인에 대한 고소 이유는 비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과 관련해 향응과 접대를 강요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. 또 구청의 협박성으로 상습 방문해 불법 시위를 일삼고 구청장실에 진입해 난동을 피우며 소금을 투척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. 이분이 너무 자기 바쁘게 하다 보니까 잠깐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또 지속이 돼가지고 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. 이에 대해 해당 민원인은 자신은 법적 사실에 근거한 민원만 제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. 또 구청을 자주 방문한 건 맞지만 협박성이었던 적은 없고 구청장실에서 난동을 피운 적도 소금을 투척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. 여기에 향응이나 접대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합니다. 경찰서에다가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한 것도 합법적인 부분이고 그거를 그 업무 방해라 그러면 너무 황당한 거죠. 주로 제가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제가 살라고 노력을 하죠. 군은 민원인들의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는 있지만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행위를 확증할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자료 관리는 해요.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경우든 네, 자료 관리는 다 하는데 그것이 뭐 또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. 현재 광진구는 민원인들을 고소하기 위해 피해가 있는 부서의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CNN 뉴스 조성엽입니다.